안녕하세요. BJ 페이 배정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청년 세대에게 꼭 필요한 청년 복지 정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고 또 한 번에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1위 선생님 모셔볼까 합니다. 네,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님이시죠. 이재명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네, 제가 방금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드렸는데요. 제가 어떤 프로그램에서 아주 어릴 적에 꾸었던 첫 번째 꿈이 선생님이라는 걸 들었어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후보님은 그동안 계속 뭐 예전에는 변호사님, 지금은 또 후보님, 또 그전에는 시장님, 많은 호칭들이 있었을 텐데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좀 마음에 드시는지? 아, 어색한데요? 아, 어색하세요? 그러면 네. 여전히 후보님으로 불러드리는 게 좋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그렇게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요, 특강의 제목이 청년 복지 정책이에요. 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동 복지 정책, 아니요, 뭐, 노인 복지 정책은 입에 탁탁 붙는 네. 느낌이 있는데, 청년 복지 정책은 조금 어색한 느낌이 있거든요. 왜 청년 정책이라고 하지 않고 네. 복지라는 이음절을 추가해서 말씀하시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예를 들면 아동 복지. 그쵸. 뭐 여성 복지, 장애인 복지 이런 거 전혀 이상하지 않는데 네네네. 청년 복지 그러면 좀 이상하죠. 네, 약간 어색한 느낌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청년들에 대해서는 복지 정책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부터 이제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지멀쩡한 청년이 앞길이 구만리 같은데 네, 못할 게 뭐냐? 뭐, 네. 뭐 젊어서 고생은 사사도 한다는데 맞아요. 뭘 도와줘야 네. 되냐? 그냥 고생 좀 해라. 네. 이러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청년에게 뭔가 이제 국가가 뭘 지원한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성남시정에 있어서 이 복지정책 내용도 좀 분류를 해봤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어릴 때, 학생일 때 쭉 해봤는데 하다못해 학생일 때는 중고등학생 이럴 때는 밥이라도 주잖아요. 급식이라도. 네, 뭐 예를 들면 공부라도 시켜주는데 네. 청년이 되면 전혀 지원이 없어요. 슬픈 현실이네요. 네, 실제로. 근데 과거에는 청년들한테 이런 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게 의미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이 청년은 그야말로 정말 신체 튼튼하고 미래가 많으니까 거기 더하기 하나가 돼 있었어요. 과거에는 기회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런 선택을 해도 되고 저런 선택을 해도 되고 네. 이거 하다 안 되면 또 이거 하면 되고 이 선택의 지가 많았는데 최근에 이게 바뀌었어요. 이 소위 이제 고도성장 사회에서 이제 저성장 사회로 바뀌니까 기회가 확 줄어들었거든요. 기회가 줄어들면 청년들은 초년병이라서 기회가 별로 없어요. 아, 그렇죠. 우리 기성세대들이 다 문제 다 차지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초년병들이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바뀌어야 돼요. 청년들은 네. 너무 어려운데 정부의 복지 정책은 여전히 청년은 괜찮아. 네, 맞아요. 그래서 요새는 구직을 할 때도 네. 신입을 안 뽑고 경력만 뽑아서 경력이 그럼 신입은 경력 어디서 쌌냐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자기 돈 들여서 쌓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네. 어려움들이 있어서 청년에 대한 복지 정책은 어색하긴 한데 꼭 계속 필요한, 네. 늘려나가야 됩니다. 너무 적어요. 그럼 오늘 이제 본격적인 청년 복지 정책의 얘기에 네. 앞서서 우리 후보님의 청년 시절 얘기도 좀 궁금한데요. 제가 읽었던 책에 의하면 교복보다는 작업복을 네. 학교보다는 공장을 다녔다는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네. 그럼 지금 말씀하신 청년 이 복지 정책이 후보님이 예전에 그 과거의 경험들과 네. 영향이 좀 미쳐 있는 부분인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의 생각은 자기의 삶과 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저도 특히 이제 교복 정책 이런 거는 제가 성남에서 고등학생, 중학생 무상 교복 좀 해주자라는 네네네. 걸 하게 된 것도 제가 교복에 대한 남다른 생각 때문에 그래요. 아, 로망이 있으시군요. 로망. 저는, 작업복이 너무 싫으셨다. 네, 저는 중고등학교 때 교복을 못 입고 대학 가서 입학용 교복을 입어본 사람이죠. 아, 그때도 교복을 입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 없어도 되는데 굳이 교복을 입으신 굳이 거군요. 입은 거죠, 사서. 아.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청년들 그 시기를 저는 이제 어려운 시기를 보내서 네. 교육 기회의 평등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살아온 과정이 제 철학 가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네. 또 구체적으로는 이제 정책 결정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 나누게 된 이 정책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성남시에는 좀 반영이 됐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아마도 후보님의 정말 실제 과거가 투영이 됐던 부분이라서 성남시에 호응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얘기 나누게 된 그 이야기들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준비되셨으면 본격적으로 한번 네. 청년복지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자, 우리 1교시에는 아. 네, 청년복지정책, 그중에서도 청년배당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네. 좀 흥미로운 키워드인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준비 다 된 것 같고요. 강의를 한번 좀 부탁드려볼까 합니다. 막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 네. 아. 청년배당이 뭔지 네. 일단 청년배당은 사실 요즘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기본소득 논의가 참 많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노동을 하든지 말든지 수입이 있든 말든 뭐 소득이 얼마나 있든지 이런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 주는 걸 말하죠. 전 국민에게 동시에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이게 어려우니까 특정 계층을 중심으로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서 한번 대한민국 네네. 최초로 한번 시작해 봤던 게 예, 청년 배당 정책이에요. 모든 청년을 다 해줄 수는 없고 네. 재원이 한계가 있으니까 실험적으로 24세 청년, 성남시에서 3년 이상을 산 24세 청년에게 24세 이상이 아니면 24세만 딱 24세가 된 1년 동안 돈이 많으면 24세 다 네, 좋겠는데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어렵죠. 그래서 24세 기간 1년 동안 네. 1년 동안 100만 원 정도를 지역 화폐로 분기별로 25만 원씩을 지급했죠. 아, 지역 화폐 그걸로 주셨구나. 네, 지급했는데 왜 24세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요. 왜 18살 주지 24세냐 이런 네. 게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에서 정한 법의 범위 내에서 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네. 근데 국가에서는 청년들에게 지원을 할 때 24세 이하만 하라고 돼 있어요. 아. 그래서 청년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네. 24세를 대상으로 한 거죠. 왜냐하면 23세는 24세가 될 수 있지만 24세는 네. 23세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제일 높은 나이를 저희가 1년 동안 선택했습니다. 아. 3년, 24세, 그리고 100만 원 이렇게 저희가 그럼 조금 정했죠. 더 쉽게 이 청년 배당을 24세가 된 청년들이 이제 꿈을 키우고 네. 희망을 좀 이렇게 좀 꿀 수 있는 그런 비용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아, 너무 부족하죠. 이제 저희는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요? 100만 원, 네, 1년에 100만 원이니까 네.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청년들한테 네. 이 돈 공짜로 주면 일 안 하지 않냐, 게을러지지 않을까 이런 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쓸풍님만 하겠죠. 네. 그런데 대한민국 청년 중에 과연 1년에 100만 원 받았다고 일 안 하겠냐. 이건 사실은 이제 이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논리죠. 그런 점이 하나 있고요. 또 너무 많이 주면 실제로 그 문제가 생깁니다. 네. 일단 재원도 없고 왜냐하면 성남시만 해도 만 명 정도가 되는데 아 24세가 되는 100억이 네. 필요해요. 와 그렇네요. 네. 두 개 나이를 하면 200억. 10개 연령을 하면 1000억이 필요한데 네. 쉽지 않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100만 원 정도 일단 시작하고 재정적 역량이 여력이 좀 생기면 그걸 조금씩 늘릴 수 있고 또 네. 나이도 좀 늘리고 이게 전 나이로 확 늘어나면 전 국민 기본소득이 되는 거죠. 아, 또 그렇게 되겠네요. 네.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거는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떤 사람에게는 되게 큰 금액이지만 네. 어떤 청년에게는 하룻밤에도 쓸 수 있는 또 그렇죠. 금액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약간 보편성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드는데요. 뭐 일정한 나이대가 된 모든 청년들이 대상이니까 네. 완벽하게 보편적이죠. 네. 그런데 금액이 너무 과소하다, 너무 적다, 그거 네. 어디다 쓰냐. 이런 사람들이 네.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한술밥에 배부르지 않는 거죠. 스위스가 전 국민한테 300만 원씩을 주는 네.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다가 실패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너무 과격한 제도였던 거죠. 아, 그들의 갑자기 300만 원이 큰 금액이었군요. 너무 많았던 거죠. 네. 전 국민에게 300만 원. 그러니까 실행 가능성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필요한 제도라면
조금씩 해서라도 시작하는 게 낫지. 많지 않으니까 하지 말자고 하면 영원히 못하게 됩니다. 우리 같은 좀 도전 정신이 있는 네. 이런 쪽에다 조금 시작을 해야죠. 근데 이 100만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 이제 우리는 자기 개발 하라고 주는 돈이고 네. 지역 카페인데 책 사라고 준 건데 이렇게 술 사 먹고 네. 연애할 때 쓰고 막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지역 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 네. 다른 용도로 쓰기 어려워요. 아, 예를 들면 그래요? 성남 외에서 못 쓰게 되고 네. 유흥주점에서 못 쓰고 예를 들면 뭐 대형 유통점에서도 못 쓰고 복권방 가서 이렇게 긁는 것도 안 되고요. 네.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아. 불건전한 용도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네. 네. 또 한편으로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딴 데 좀 써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소위 저는 이제 아르바이트나 네. 이런 거 할 시간이라도 좀 줄여주자라는 취지거든요. 왜냐하면 청년들 중에 100만 원 1년에 100만 원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꽤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꽤 이 정도 있어요. 꽤 이 정도 있는데 대다수의 청년들은 어렵죠. 100만 원도 얼마나 귀합니까? 얘기를 쭉 들으면 생각이 드는 게 그전에는 이제 청년이라고 하면 복지라는 단어랑 너무 동떨어져 있고 네. 뭐 정말 건강한 청년이고 의지만 있고 열정만 있으면 뭐든 다 할 수 있는지 네. 왜 복지를 받아야 되냐 생각이 네. 들었었는데 어쨌든 후보님께서 청년도 복지의 대상이라고 포함을 네. 시켜주시니까 그냥 그것만으로도 좀 이렇게 위안이 되는 느낌 네. 네 복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점에서 네. 대상이 될 수도 있구나 보다는요 좀 한 걸음 더 나가서 복지의 최우선 순위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됐죠. 인류 역사에서 청년이 이렇게 어려웠던 시절이 없어요. 기성세대보다 더 나쁜 상황이 됐고 그 다음 세대는 더 나빠질 거라고 보통 예측을 하니까 네.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는 그런 상황이 왔지 않습니까? 삼포세대라고 하죠. 우리 네. 대한민국의 공동체가 어쩌면 절멸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출산율이면 2800년 정도면 멸종됩니다. 멸종되게 돼 있어요. 네. 심각하죠. 그렇군요. 근데 어떤 분께서 또 이런 말씀 주셨어요. 청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거는 이 100만 원의 배당이 아니고 네.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그렇죠. 진짜 일터가 아니냐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의견을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많이 받는 비난입니다. 일자리를 줘야지 왜 돈을 주냐. 그러니까요. 네. 일자리를 줄 수 있으면 일자리를 줬겠죠. 일자리조차도 줄 수 없으니 이거라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준다고 많이 노력은 하지만 1년에 예를 들면 청년 취업을 위해서 2조 이상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개선되진 않아요. 그러면 그거를 못하니까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느냐. 그건 네.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이런 지원이라도 해서 좀 여행이라도 좀 다니고 커피라도 한 잔 사 마시면서 토론이라도 좀 하고 취업 준비도 좀 하고 하다못해 네. 양복이라도 좀 빌려 입고 그러니까요. 네. 그럴 수 있게 해주자는 거죠. 청년 복지로 보자. 아 그런 부분. 왜 청년한테는 왜 오로지 취업 지원만 해줘야 되냐? 취업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삶을 사는 수단 중에 하나일 뿐이죠. 그러니까 국가가 우리 청년들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결코 탈출해야 되는 지옥 불반도가 아닙니다. 네. 한번 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왜 취업이 아니다 하는 순간 여기 보니까 뭐 여행을 떠나보기, 행복한 일을 찾기 뭐 이런 그러면, 것들이 네.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생각하시는 청년들의 어떤 그렇죠. 긍정적인 모습인 네. 거죠? 우리 저 사진에 보면 나오잖아요. 저 뒷모습 사진이 참 보기 좋은데 네. 저렇게 한번 떠나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한국 청년이 아닐까요? 한국 청년이면 좋겠어요. 네. 네. 근데 실제로 저런 여유조차도 없거든요, 청년들이. 그냥 맨날 알바해야 되고요. 취업 준비한다고 그야말로 입시 공부만큼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참으로 불행한 힘든 세대니까 조금이라도 좀 지원해 주자 이런 게 이 정책의 목표입니다. 네. 좀 늘려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채팅창에 아직까지도 취업이 돼야 뭘 하지 뭐 이런 네. 얘기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네. 취업을 못 해준다면 아무것도 해주지 말아야 되냐. 그거는 또 아니니까. 네. 지방자치단체들이 취업을 직접적으로 해줄 수 있는 수단은 그리 많지가 않아요. 정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요. 네. 네, 정리해보면 이 청년에게도 복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네. 바탕을 둔 청년 배당이
청년 세대를 위한 아주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다라고 정리해 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려했던 이 돈을 막 흥청망청 유흥비에 쓰면 어쩌냐? 이제 이 부분은 쓸 어느 만큼 정도, 돈이 안 돼요. 아, 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제한 사항이 있으니까 그럴 네. 수 없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채팅창에서 이제 그 취업에 대해 얘기 주셨는데 취업을 다 시켜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나 네. 그것까지는 이제 너무나 힘든 일이니까 이런 정책을 네, 생각하게 되시게 됐다라는 말씀. 취업을 할 수 있는 네. 기본적 역량을 키워주자. 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여행도 좀 다녀야 되고요. 토론도 좀 해야 되고 학원도 좀 다녀야 되고 뭐 공부도 좀 해야 되고 알바도 좀 줄여야 되고요. 네. 그래서 작게나마 본인들한테 좀 청춘을 좀 이렇게 튼실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토대를 갖춰주자는 것이지 네. 이걸로 취업해라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 100만 원으로 취업을 하라 그건 아닌 거죠. 네. 네. 어쨌든 아르바이트도 쉴 수 없는 우리들의 입장을 좀 고려해 봤을 때 네. 복지가 필요한 것만은 분명하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도 네. 궁금해요. 네. 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 청년 배당에 대해서도 얘기해 봤는데요. 혹시 빠뜨린 얘기가 있을까요? 저기 보니까 우리 댓글에 그 별로 도움 안 돼 뭐 이런 얘기 있네요. 있는데. 그런 게 잘 보이죠. 그럼요. 네. 근데 저희가 이 정책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 제가 편지를 하나 받은 게 있어요. 편지를 받았는데 3년 만에 과일을 처음 이 돈으로 사 먹었다고. 성남 시민이었던 청년이었는데 원래는 여력이 없어가지고 네. 과일을 사 먹고 싶었는데 못 사 먹었대요. 지금 2017년도 이때 얘기인가요? 그럼요. 상상이 안 되시죠. 네. 그런 청년이 많습니다. 자기는 이 청년 배당 100만 원을 받아서 그 돈으로 처음 한 게 과일을 사 먹는 거였대요. 그래서 너무 눈물겨웠다고. 맞아요. 과일을 3년 만에 먹진 않았지만 늘 과일을 먹을 때마다 더 싼 거를 찾는 게 네, 청년들의 네. 일과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과일 사진이 또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이 네. 한참 자랄 나이에 먹고 싶은 과일을 못 먹어서 3년 만에 이걸 받았기 때문에 이 돈으로 사 먹었대요. 그럼 그 편지를 보고 이 청년 배당에 대한 더 확고한 생각이 네, 생기신 것 같아요. 더 열심히 더 많이 확대하고 네.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죠. 네. 그럼 지금까지 청년 배당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우리가 2교시, 3교시 아직까지 수업할 게 많이 남아있거든요. 네, 네. 네, 청년 그러시죠. 정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잠깐 쉬면서 네, 물도 한 모금 하시고 다음 정책들은 어떤 건지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이 시청자분들을 좀 붙잡아놔야 돼요. 아, 2교시 그래요? 하기 전에 도망가면 안 되거든요. 땡땡이 치지 못하도록 네. 제가 채널 하면 고정 한번 해주시니까 아, 다른 데 못 가게. 네. 네, 그러면 채널 고정. 네, 좋습니다. 2013년 3월 연간 3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던 진주의료원이 전 경남도지사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 의해 폐쇄됩니다. 2013년 11월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시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를 위한 착한 적자는 감수해야 한다며 성남 시립의료원 건립을 강행합니다. 같은 상황, 다른 행보. 인권 변호사에서 정치인으로 이재명을 바꾼 10년 전 그날. 2003년 6월, 성남시 종합병원 두 곳이 재정난으로 폐쇄됩니다. 갑작스런 병원 폐업 소식에 55만 지역 주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고 당시 시민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던 이재명 변호사는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성남 시립병원 설립 추진위원회 발족, 시립병원 설립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1년 동안 준비한 우리 주민들의 주민 발의 조례가 의회에서 단 47초 만에 날치기로 폐기되는 현장을 보고 의원들 잡으러 뛰어다니고 회의장 점거 뭐 이러던 게 특수공무집행 방해 뭐 이런 거에 해당이 돼서 수배를 당했습니다. 국가 권력을 일부라도 우리가 차지해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조금이나마 만들 수 있겠다 하는 좀 당시로서 보면 좀 기대하기 어려운 희망을 품고 선거 준비를 했습니다. 2010년 민선 5기 성남시장에 당선되어 치료받고 건강해서 하는 것은 시민들의, 국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삼시세끼 잘 챙겨 먹고 친구들과 학교 다니는 것이 꿈이었던 13살 무수저 소년공. 남부럽지 않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시작한 공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나 서민들의 힘겨운 삶을 함께하는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걷게 했으며 공공의료를 위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인권 변호사 이재명을 성남시장으로 불러냈습니다. 10년 전 시민들의 진료받을 권리를 위해 뜨거운 눈물을 흘리던 인권 변호사의 진심. 이제 경기도민의 부름에 응하겠습니다. 모두가 꿈꾸는 사람 사는 세상. 경기도민 여러분들의 꿈을 함께하겠습니다. 새로운 경기도. 이제 이재명입니다. 이제 이재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라임은 직접 생각하신 건가요? 네. 아 정말요? 네. 이제 이재명입니다. 그럼 이제 네. 우리가 알아봐야 될 화제는 이번 화제는 왠지 저희 엄마가 좋아할 것 같은 화제인데요. 그래? 네.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 네. 모든 엄마들이 좀 반가워할 것 같은 이 보험 이야기예요. 네.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과연 어떤 건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혹시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아마 방송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군대를 갔는데 이 수류탄을 던지다가 이 폭발을 해가지고 손을 잃었대요 누가. 그런데 이 부상병이 이제 호르몬이하고 이제 여동생이 있는데 어머니가 이제 간병을 하기 어려웠던가 봐요. 네. 그래서 이제 고향이 대구인데 그래서 민간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고. 어머니가 좀 가까이서 간호하고 이제 여동생이 학교를 다녔는데 결론은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니까 네 돈으로 내라 이렇게 됐는가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면 이제 거기서 다 부담을 하는데 네. 거기서 안 하고 본인이 나갔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본인이 부담한다 그중에 그리고 이제 의술을 해야 되는데 네. 요거를 이제 800만 원밖에 안 준대요. 그래서 얘기 중에 이거를 3천만 원 정도 하면 아주 뭐 다섯 손가락을 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의술을 만들 수가 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네. 이 세 손가락만 쓸 수 있는 의술을 했다는 그런 정말 슬픈 보도가 네. 실제 보도에 나온 얘기예요. 그런 것도 있었고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전에 지뢰사고 부상병 어머니가 네. 자기 치료비 아들 치료비 뭐 700 몇십만 원 정부에서 안 내준다고 한참 그렇게 얘기해서 대선 때문에 논쟁이 된 일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군대 가서 뭐 예를 들면 뭐 육군이든 뭐 해군이든 뭐 의무경찰이든 가서 다치거나 심지어 죽거나 했을 때 국가에서 다 책임을 져주지 못하는 경우에 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그래서 군대에 보내는 우리 부모님들이 걱정이 많죠. 본인들도 걱정이 많고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본 겁니다. 네, 성남에서 그러면... 군대를 가면 다 보험을 들어주는 거예요. 일률적으로. 그 이제 이걸 확대해서 경기도 전역에 있는 모든 청년이 이제 입대를 네. 하면 상해보험을 들어주는 들어준다. 거죠. 그러면 이제 물론 사고가 나지 말아야 되지만 네,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실제 이제 부상이나 또는 뭐 불의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 보험으로 다 처리될 수 있게 해주려는 겁니다. 실제 제 남동생이 최근에 이제 군을 제대했는데요. 그 친구도 군대에 있을 때 이제 복숭아뼈를 좀 다쳤어요. 그런 경우 많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원래 가입해 있던 개인 보험으로 이걸 충당을 했었는데 제가 들었을 때 조금 그 걱정이 되는 부분이 어쨌든 이걸 세금으로 충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어쨌든 개인이 다친 것인데 이걸 세금을 쓰는 것이 과연 옳을 것인가. 약간 제가 이기적이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뭐 그런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어쨌든 자기 청춘의 그 중요한 시기를 보내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가 자기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건데
그 과정에서 생기는 부상이나 어쩌면 사망이나 이런 사고에 대해서 개인이 부담까지 해야 된다는 건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혜택을 보잖아요. 네. 우리 모두가 내는 세금으로 그런 개인적 부담을 하지 않도록 좀 도와주자. 그 정도는 우리 공동체가 이익을 보는 만큼 네. 벌려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죠. 아까 그 상해를 입은 청년이 그때 이런 제도가 있었다면 너무 좋았을 것 같다는 슬픈 얘기로 네, 방송까지 나오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네. 어쨌든 나라를 지키는 청년 장병들에 대해서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게 경기도와 또 네. 나아가서는 국가의 의무다라는 게 후보님 의견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채팅창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이거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쉽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긍정적인 뜻이니까. 제도예요. 네. 네. 하지만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안 다치게 안전을 그 보장해 주는 게 사실 더 중요할 텐데. 물론이죠. 그거는 이제 이 젊은이들을 이제 복무시키는 국가에서 해야 될 의무인데 그래도 또 생기는 틈새, 네. 그 억울한 일들을 우리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뭐 큰 돈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네. 이런 그 정도 비용 가지고 다 안전하게 이렇게 안전망을 쳐주면 국가를 위해서 희생돼야 되는 우리 젊은이들이 좀 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어쨌든 군대에서 발생하는 이 안전사고 또 그 후에 대한 이제 치료와 재활의 문제는 보통의 우리 청년들이라면 피할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채팅창도 이제 군대 얘기 나오면 남자들이 또 되게, 그렇죠. 되게 활발하게 채팅을 하세요. 네. 여자분들 잘 모르기도 하는데 네, 어쨌든 당장 이것들을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개선되는 동안에 안전사고에 노출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상해보험에 가입해주는 정책은 좀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되게 지지하는 정책 중에 하나인가 봐요. 이게 이제 네. 정부의 예산을 사용할 때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이제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보고 퍼주기 한다고 채팅창에도 꽤 많이 있는데 네. 돈 많아서 퍼주기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이런 정책은 이제 모든 군대를 가는 사람들의 가족들이 만족하는 정책인데요. 우리 성남시의 1년 예산 2조 원 중에서 요건 한 2, 3억 정도. 그러니까 아주 극히 소액에 불과해서 네. 만족도에 비해서는 드는 비용은 정말 적은 거죠. 이런 걸 요즘은 가성비 좋다고. 아, 네. 가성비 갑이라고 네, 네. 얘기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의견도? 네, 군대 관련 얘기들은 2억이 적은 돈입니까? 이렇게 했는데 저게 이제 100만 명이 부담하는 거니까 네. 그 1인당 2억이면 얼마예요? 1인당? 100만 명이니까 1인당 네. 20원인가요? 네, 제가 중국어에 특화돼 있어 가지고 수학이 전혀 200원 200원. 1인당 200원. 200원이라고 합니다. 1년에 200원. 머리를 좀 쓰라고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네, 1인당 200원이라고 하네요. 네. 네. 네, 여기 지금까지 우리는 상해 보험에 대해서 또 알아봤고요. 네. 혹시 놓친 얘기, 빠뜨린 얘기가 혹시 있을까요? 글쎄 이제 정책 또는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이제 이견이 많아요. 네. 예를 들면 군대 가는 사람이 없는 집에서는 그거 왜 해야지? 뭐 200원도 생각. 아깝다. 200원도 아깝고. 네. 예. 그걸로 딴 데 하면 좋겠는데. 예. 그러나 우리가 이제 우리 공동체 모두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관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내가 특별히 이런 부담을 하면 그 재수 없어서 그런 거지라고 쉽게 포기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뭐 네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라고 생각하죠. 주의했어야지 뭐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군요. 그냥 군대를 가야 된다는 사실. 그 특별한 부담이잖아요. 네네네.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에게 특별히 부과된 의무인데 거기서 혜택 보는 사람들이 좀 부담을 해줘야죠. 네. 네. 그러면 좀 화제를 바꿔가지고 네. 이번에는 이제 군대 얘기는 그만하고 또 군대 얘기 또 안 좋아하는 여성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 군대 얘기 그만하고 취준생들을 위한 어떤 공간이 네. 마련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세 번째 소재로는 경기 청년들을 위한 공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네, 그러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요. 싶습니다. 네. 네, 바로 이어서 중간 쉬지 않고 바로 이어서 그럴까요? 진행하도록 네. 할게요. 많이 힘드세요? 아,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네.
아까 이제 군복무도 끝났고 또 학교도 마쳤는데 곧바로 쑥쑥 취업이 되면 좋은데 오늘 네. 계속 취업이 잘 안 된다는 얘기가 막 나오고 있잖아요. 어쨌든 취업에 준비할 게 많아서 취준생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텐데 이런 취준생들을 위해서 어떤 공간을 준비해 주셨다는 네.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공간인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자료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이제 청년들이 취업을 할 때 제일 어려운 점이 네. 좀 보시는 것처럼 스펙이 없어서라고 해요. 뭐 토익, 스펙을 뭐 관리를 유학 경험 네, 이런 네. 것들. 네. 이제 또 정보도 부족하고 이런 점 때문에 청년들이 취업할 때 드는 비용들이 꽤 종류가 다양하게 있답니다. 좀 한번 넘겨주시면 저기 이제 잘 안 보이는데 취업도 재력수, 흑수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네. 돈이 많으면 취업이 쉽대요. 왜냐면 준비를 잘할 수가 있으니까. 돈이 많으면 또 취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이제 부모들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어학 연수도 가고 뭐 또 인턴 이런 것도 하고 준비도 많이 스펙도 많이 만들고 자격증도 많이 따고 막 하는 거잖아요. 너무 모순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재력이 많으면 취업이 쉽고 흑수저는 취업이 더 어렵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렇게 돈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월세도 내야 되고 생활비도 줘야 되고 돈도 빌려야 되고 네, 대학생들 같은 경우도 학자금도 빌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뭔가 이렇게 좀 공공영위에서 대신 좀 해줄 게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번 넘겨보실래요? 이 두 명의 취준생 중에 누가 먼저 취업하겠냐 이 얘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 드렸던 것처럼 결국 부모의 지원을 많이 받고 금수저와 그런 경우는 네. 또 부모의 도움을 못 받는 경우는 취업도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공공 영역에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또 생기는 거죠. 부모 역할을 일부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취업 준비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해 주려는 거죠. 어학 학습비도 제공해주고 그리고 취업 준비 공간을 위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보도 좀 제공하고 네. 모여서 준비할 수도 있고 그런 공간 정보도 제공하고. 좀 나누고 거기 이제 전문가들을 좀 배치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면접 시험도 준비 좀 시켜주고 저것도 학원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취업하는 학원도 네, 따로 있어요. 취업 서류도 작성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도 좀 도와주고 뭐 자기소개서 쓰는 걸 또 알려주는 학원도 그럼요. 있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 이런 하더라고요. 것들을 이제 경기도 차원에서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전문가들 배치해서 도와주고 또 예를 들면 1대1 매칭해서 취업 진로 네. 뭐 이런 것도 좀 상담도 해주고 이런 공간들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오빠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유전 취직 무전 백수. 아 요새 그렇게 됐나요? 네, 유전 취직 네. 무전 백수라는 말이 있어요. 저도 공감하는 말인데. 네, 아까 말씀 주신 거를 여덟 음절로 줄이면. 그 진짜 있는 말이에요? 네, 유전인 사람은 취직하고 무전이면 백수로 지낸다나 그게 여덟 음절로. 제가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되겠네요. 네, 청년들이 요새 이렇게 힘듭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렇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제 지역 공간에서는 네, 이 정신 상담도 좀 해주려고 해요. 어쨌든 취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해 주신다는 네. 게 골자인 거죠. 네. 네. 예를 들면 청년들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잖아요. 네, 정신적인. 네, 그런 스트레스.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상담도 좀 하고 뭐 프로그램도 좀 진행하고 네. 그냥 몸을 많이 쓰면 몸이 상하는 것처럼 스트레스가 많으면 정신적으로 손상이 옵니다. 네. 그런 처치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려고 해요. 혹시 채팅창에 취준생분들 계신가요? 취준생분들 이런 또 정책이 여기 있네요. 심리 상담은 정말 도움이 된대요. 이런 분은 실제 겪어본 거거든요. 네. 네.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네가 못나서 취직 못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의 어떤 시스템의 문제야라는 말만으로도 좀 위안이 되는 게 우리 세대의 모습이니까 취준생들 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네. 저 취준생이 나왔어요. 나왔어요? 네. 되게 잘 보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누구는 면접장에 귀걸이를 끼고 가도 된다는데 저는 왜 안 될까요? 농담하는 거고요. 경기도로 오시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취업 얘기 좀 하면 사실은 우리 이제 저도 아들들이 딱 취업할 때가 됐어요. 아 그래요? 이제 큰 아들은 졸업해야 되는데 사실 졸업 안 하고 있고요. 아, 대학교를. 군대 그런 친구들도 많아요. 대학을 유예하는. 유예하고 있어요. 네. 졸업을 해야 되는데 유예하고. 뭐 이렇게 좀 공부를 좀 더 하고 있는데 네. 둘째도 역시 이제 대학을 다니고요.
제가 여기 채팅창에 글 쓰시는 분들 보면 제가 딱 이제 그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꼭 하나 있어요. 이게 좀 정치하는 사람이라 무책임해 보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기회라고 하는 게 워낙 적어졌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서로 간의 경쟁이 너무 치열해진 거예요. 근데 기회의 관문은 요만한데 통과해야 될 사람 엄청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이 기회의 문을 키우는 게 되게 좀 쉽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공적인 영역이 일인데 공공의 문제에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 가지면 우리 개인적 삶이 많이 개선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촛불을 들고 대한민국을 바꿔놓으니까 뭔가 기회가 좀 생겨나잖아요. 네. 그거 비슷한데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 뭐 개인적 영역에 막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이 중에 극히 일부만 이 공적 영역에 관심을 좀 돌려가지고 네. 공적 영역을 바꿔내면 이 기회의 관문이 확 넓어질 수 있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 외에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입시제도 얘기를 비슷하게 하는데요. 저한테 예를 들면 입시제도, 뭐 대학 입시 뭐 예를 들죠. 그렇죠? 네. 대안을 내라. 너도 정치인이니까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아요. 네. 물론 저도 연구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런 최종의 결론은 그겁니다. 취업이 아주 어려운 상태에서는 대학을 들어가는 거는 아무리 제도를 바꾸어도 결과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경쟁 자체가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그 경쟁의 방식을 바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경쟁이 좀 완화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취업의 문제고 또 취업의 문제는 더 본질적으로 가면 우리나라 전체의 산업구조, 네. 고용구조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을 많이 육성 지원해야 일자리가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중소기업이 원래 일자리를 만들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을 좀 강화해서 노동 조건, 그러니까 이게 처우가 많이 좋아지면 나쁜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로 바뀔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기회가 전체적으로 총량이 늘어나니까 그 전체 경쟁은 좀 떨어질 수 있죠. 어쨌든 후보님 얘기가 좀 정리하면 지금 이 취업이 되지 않는 이 상황은 여러분들의 어떤 부족한 스펙 때문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문제입니다. 그렇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책임을 좀 공감하고 네. 그들을 위한 공간을 좀 마련을 해서 이렇게 작은 도움이라도 좀 네. 주고 싶다라는 그렇습니다. 게 골자인 거죠. 네. 본인들이 우리 청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본인이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생각을 꼭 해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청년 자살률도 매우 높고 그런데 본인들이 잘못하거나 본인들이 게을르거나 본인들이 무능해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정말 대한민국 청년들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문제는 우리 사회, 저 같은 기성사회에서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게 있고 또 기회의 문을 너무 좁힌 그 죄가 있는 거죠. 못 막은 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의 문을 넓히는 그 일을 우리가 또 열심히 해야죠. 채팅창에 말이라도 감사합니다 라고 그런 말들이 위안이 된다고 네. 말씀 주시는 분들이 많네요. 네, 네. 정말 따뜻한 미안해요. 정책인 것 같아요. 이번에 네. 말씀드렸던 정책은.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는 세 가지 키워드를 좀 알아봤고요. 아직 남아있는 키워드가 또 많이 있거든요. 네. 뒤에 남아있는 키워드는 경기 청년의 연금, 네. 연금. 또 뒤에 또 돈 얘기가 좀 많이 남아있어요. 네. 학자금 대출 이자를 또 대신 네. 내주신다는 뭐 그런 것들도 남아있고요. 네, 유익한 시간이 좀 예상되는데 이럴 때 이제 네. 아프리카 TV에서는 이런 용어를 써요. 아. 꿀잼 각이다. 그래요? 그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요. 각, 그게 어떠할 네. 어떠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뭐 이런 뜻인데. 뭐 고소각 제가 많이 듣는 얘기죠. 아, 그래요? 우리는 여기는 이제 꿀잼 각, 뭐 꿀잼 각인데요. 저 방에 울고 있어요. 네, 여러분 뒷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저희 잠깐 쉬었다 올 테니까 네. 여러분들 뒷부분 꿀잼 각 한번 외쳐주세요, 우리. 네. 네, 3교시 넘어갈 건데요. 네. 제가 3교시 외치면 후보님이 꿀잼 각 한번 네.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지 마시고 3교시로 돌아오세요. 3교시도 꿀잼 각! 네. 고소가... 이재명 도지사 중심으로 16년
16년 만에 경기도지사 우리가 탈환하기 때문에 경기도에 누가 있습니까? 그 힘으로 국회의원 정부가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국회의 가장 강력한 힘은 원팀입니다. 대표님께서 이재명 도지사 후보님께 필승을 다지는 마음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구독으로 좋아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 사회의 박수,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처럼 적폐 세력의 본거지가 아니라 평화 민주 세력의 형국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여러분. 경기도의 승리를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돕고 차기 총선 승리를 넘어서 다음 정권 재창출의 길에 여러분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네, 볼수록 이제 이재명 이거 너무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이제 네, 네. 지금부터 이제 얘기 나눌 거는 다 좀 돈과 관련된 것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청년 경기청년 생애 최초 국민연금 가입, 약간 낯선 단어인데요. 사실 연금이라는 건 더 세월이 많이 흘러서 네. 노인이 돼야 받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청년과 왠지 연금이 아직까지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지방 정부의 살림을 맡으면서 작은 돈으로 혜택 보는 정책을 정말로 연구 많이 해요. 왜냐하면 있는 돈을 많이 나눠주는 그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포퓰리즘 네. 이런 거는 쉽지만 효과가 적습니다. 국민들의 수준이 너무 높아서요. 네. 그냥 있는 세금을 막 정말로 나눠주잖아요. 이러면 지지율이 떨어져요. 네. 나쁜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내는 정책을 만들면 칭찬받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중에 일환이 지금 얘기 나누고 있는 연금이군요. 그 중에 이제 하나 이제 발굴한 게 이 네. 청년연금 지원 제도예요. 네. 이게 뭐냐면 간단히 설명하면 청년들은 연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부담금을. 네. 근데 이자 받기도 힘드니까요. 그런데 네. 네. 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면 길수록 나중에 혜택이 많아요. 그래서 정부는 이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35세부터 처음 수입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 하면 그때부터 내야 되잖아요. 네. 대신에 이런 제도를 둬가지고 27세까지 소급해서 과거 기간을 내면 연금을 낸 걸로 인정해줘요. 가입 기간을 늘려준다 이 말이죠. 네. 그런데 그거는 아무나 선택할 수 있는데 18세가 되면 그 첫 해분을 자기가 내면 기간을 그렇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18세 생일이 지나서 네. 이제 그 첫 해분을 18세가 생일이 지나면서 한번 내놓으면 네. 그 다음은 안 내요. 안 내고 있다가 한 20년 지난 다음에 자기가 수입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 연금을 내면서 그 과거로 소급해가지고 18세까지 소급해서 내면 연금을 납부한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65세가 돼서 받는 연금액이 확 늘어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좀 어렵기는 한데. 근데 네. 예를 들면 27세까지는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언제든지 늘릴 수가 있어요. 네. 18세까지 늘리려면 그 전에 한 번은 냈어야 돼요. 아. 이 첫 해분을 네네네. 내주려는 거죠. 아, 자격을 부여해 주라는 거예요. 그다음은 자기는 안 내도 됩니다. 이후에 이제 자기가 여유가 생겼을 때 그때부터 생길 때는 네. 10년간 그러니까 18세부터 27세까지 10년을 더 늘려서 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 납부액에 비해서 네. 65세가 넘어서 100살을 산다고 치면요. 100살까지 살 거 아닙니까 이제는? 100세시니까요. 100세니까요. 네. 그러면은 그 평균 300만 원씩 벌었다 평생 가정할 경우에
약 한 7천만 원 정도 이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좀 복잡하긴 한데 18세가 되면 저희가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 네. 안 원하면 안 해도 돼요. 네. 원하면 첫 해분만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되게 어려운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원래는 직장에 들어가서 국민연금을 그때부터 하는 거였는데 18세에 너가 만약에 원한다 그러면 옛날 네. 거를 다 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럼 남보다 한 6, 7년 일찍 연금이 시작된 거니까 나중에 수령액이 더 커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일부 이건 누가 가르쳐줬냐면 네. 국민연금에 근무하는 그 일하는 분들이 저한테 제안한 거예요. 청년들한테 진짜 좋은 정책이다. 네. 그리고 여기 어떤 혜택이 있냐면 이제 18세 때 한번 냈어요. 네. 그래 안 내고 있어요. 근데 25살 때쯤 사고가 났어요. 장애가 생겼어요. 예를 들면. 네. 그럼 장애연금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밀린 걸 내면 장애연금을 줍니다. 근데 만약에 가입이 안 돼 있었으면 해당이 없죠. 그래서 그런 이제 기회를 적은 비용으로 우리가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연금에 좀 손실을 주지 않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경기도 청년들이 혜택을 보는 만큼 전체 네, 연금에는 네. 조금 손실이 오겠죠. 아니, 원래 그런데 국가는 그렇게 연금 혜택을 늘리는 게 의무예요. 그럼 이것도 가성비 갑 정책 그렇죠. 중에 일환으로도 볼 수 네. 있겠네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보험과 이제, 연금. 네. 이 중에 보면 그런 얘기하는 분 있어요. 강제로 그다음부터 내란 말이냐 이런 사람인데 안 내도 됩니다. 안 내도 된다고 합니다. 네, 안 내도 됩니다. 예. 싫은데요, 저 있어요. 다들 지금 너무 어렵다고 말씀 주시는데요. 정책은 원래 어려운 건데요. 예. 이렇게 쉬우면 누가 했겠죠. 생각하기가 쉽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잘 숨어 있었던 거고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찾아내서 네. 또 시도해 보는 거죠. 그래도 또 그 와중에 정책 천재라는 별명도 하나 지어주셨네요. 그러니까 저기도 싸우고 있어요. 그건 강제로 내란 말이냐. 너 강제 아니 된다니까. 그러고 싸우고 있죠. 강제성 없어지는 네, 강제성 없다. 이런 오해가 있더라고요. 본인이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네. 네. 아마도 이제 18세 청년은 이거 잘 모를 거고 또 이것도 기성세대에서 조금 도움이 필요한 정책 중에 하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18세 때 내가 한 번만 내면 제가 8만 원인가 그럴 거예요. 네. 9만 원인가 그런데 한 번만 내면 18세부터 연금을 가입할 자격이 생긴다라는 사실을 대부분의 국민들은 모릅니다. 네. 근데 국민연금 공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알아요. 그래서 자기 가까운 한 사람들은 한 대요. 네네네. 네, 제가 잘 정리해드리면 국민연금을 최초에 좀 일찍 빨리 가입하면 가입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연금 수령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금융기관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네. 지금 도지사 예비 후보님으로 나오신 거고 금융기관하고는 무관합니다. 네, 어쨌든 청년의 미래에 투자하는 저비용 고효율 제도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나중에 약간 그 나이가 들었을 때 생일 선물 같은 그렇습니다. 느낌이 좀 들 것 같아요. 아닌가요? 100세가 되면 아까 네. 얘기했지만 평균 평생 300만 원을 벌었다고 치면 네. 100세까지 살 경우에 7,800만 원 정도 이익이 납니다. 금액이 굉장히 왜냐하면 크네요. 밀린 보험료를 다 내면 약 1억 얼마 정도 더 받게 되는데 네. 한 10년치를 더 내는 게 한 1,000만 원쯤 돼요. 3,000만 원쯤 된대요. 네. 그러면 그거 빼면 한 7, 8천만 원 정도 이익이 납니다. 그렇군요. 더 많이 받게 되죠. 네. 네. 되게 자부심 있게 딱 네, 말씀드리는 뭐 정책인 것 같아요. 네. 국가재정에 손실을 준다고 항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렇지 않다고 또 대변해 주시는 분도 있어요. 네. 네. 아니, 원래 국가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그럼 우리 이제 마지막 돈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굉장히 민감한 이슈인데, 대출 이자 얘기가 있어요. 네, 그게 그런 대출이 아니라 학자금 대출 학자금. 이자를 네. 경기도에서 조금 지원을 해준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 이게 미리 있었다면 제가 덜 고생을 했을 텐데 좀 아쉬운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여러분 한국장학재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한국장학재단? 저는 한국장학재단이 장학금을 그냥 펑펑 주는 데인 줄 알았어요. 네.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돈을 주는 데인 줄 알았어요. 장학금 주는 데인 줄 알았죠. 네,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대출을 해주는 데고 네. 이자도 따박따박 내야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반가운 제도가 생긴 거죠. 이름하여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라는 네. 정책인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대학 다닐 때 부모가 뭐 학자금 다 대주면 문제가 없는데
대체적으로 등록금을 빌리죠. 학자금을. 필요한 이제 좀 생활비도 일부 빌려 쓰기도 하는데 네. 그 이자가 이제 1학년 지나면 늘어나고 또 2학년 또 빌리면 또 늘어나고 3학년 빌리면 늘어나고 또 4학년 때 되면 늘어나서 졸업하고 나면 빚쟁이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사실 초년부터 빚쟁이라고 써있네요. 실제로 젊은 세대가 대학을 졸업하면 거의 빚쟁이가 됩니다. 신용불량자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대학 다닐 때 그 이자를 내느라고 알바하느라고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착안을 해서 우리 성남시에서 대학을 다니는 우리 대학생들은 학자금 빌린 것만은 다 내주자. 이자를. 나중에 취업해서 갚을 때까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몇 년 전에 시작했죠. 시작을 해서 네. 실제로 돈은 얼마 안 됩니다. 그 이자. 근데 본인들은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성남시에서 호응도 컸기 때문에 이번에 경기도 전체에 확대를 해서 우리 경기도의 청년들한테는 학자금을 빌렸으면 학교 다니는 동안 또 졸업하고 10년 네. 이런 정도 기간 동안에 그 학자금 빌린 거에 이자는 다 경기도가 내주는 뭐 이런 제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사전 조사한 거에 따르면 사실 지금 현재 여러 시도에서 학비 대출 이자 지원을 해주는 데가 있다고는 네, 들었어요. 네. 근데 이 경기도의 정책은 더 조금 더 차별성이 있다는 건가요? 이제 뭐 경기 시군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거의 다 하고 있는 건 아니고 몇 군데밖에 없는데 이제 경기도 전역이 확대해야 되고 네. 기간도 좀 책임져주는 기간도 졸업한 후에 한 10년 정도까지 좀 늘리고 요즘은 이제 대출을 학자금뿐만이 아니라 이제 생활비 소액까지 네. 지금 대출해 주는데 그 부분까지 이자를 부담해 주는 뭐 이런 쪽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보면 아 이재명 저 후보는 뭘 자꾸 줄라 그러나 지 돈도 아니면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세금을 내잖아요. 세금을 내면 낸 세금을 저 같은 사람이 씁니다. 예를 들면 시장, 도지사 이런 사람이 쓰는데 제가 한번 질문을 하나 해보고 싶어요. 그 맡긴 돈을 막 필요한 비용이라고 막 써 없애는 게 잘하는 거예요? 아니면 필요한 비용을 최소한으로 쓰고 많이 아껴가지고 국민들한테 복지정책으로 되돌려주는 게 잘하는 거예요? 만약에 세금을 제가 마음대로 막 더 걷을 수 있다면 그 세금 더 걷어서 하는 건 나쁜 짓이죠. 근데 지방자치단체는 세금을 더 걷을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딱 정해진 세금을 어떻게 쓸 거냐라는 권한만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똑같은 세금 가지고 비용 최대한 줄이고 뭐 예를 복지정책 늘려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면 그게 훨씬 잘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것도 해봤어요. 비용을 최대한 아껴야 거기서 재원을 만들어서 복지정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복도 뭐 해줘야 되고 막 이러니까 세금은 더 걷을 수 없고. 네. 그래서 제가 뭘 해봤냐면요. 아끼다가 가로등 보수 예산, 가로등 유지 보수 예산이 있어요. 뭐 전기세도 내고 있잖아요. 네. 이거를 자세히 보니까 좀 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성남에 있을 때. 네. 1년에 한 35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게. 제가 일률적으로 25%, 4분의 1 깎았습니다. 그래서 한 80억 정도를 깎은 다음에 그 제가 그 담당 과장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혹시 1년 동안 써보시고 부족하면 요청을 하십시오 하면 제가 추가로 예산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대신 잘 버텨주세요. 이렇게 제가 네. 사실상 압력을 넣은 거죠.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작년까지 유지보수에 필요하던 예산이 올해 25%를 깎아놨더니 그걸로 충분하더라고요. 제가 예산을 깎아버리니까 가로등이 덜 고장나기 시작한 거예요. 놀랍게도 마법을 부린 것처럼 네. 가로등이 저 이재명을 겁낸 거죠. 아 고장나지 말아야지. 농담인데 문제는 거기 그 경직성 경비라고 생각되는 절대로 줄일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 영역에도 이런 낭비 요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80억 정도를 매년 만들어가지고 그 돈이니까 교복 중학생 30억 충분히 해주잖아요. 네. 산후조리비 50억 해주잖아요. 제가 저것도 해봤다니까요. 이게 재미를 붙여가지고 빅카프리오의 그 네. 빅카프리오의 재미를 붙여서 재미를 붙여가지고 네. 네, 이것도 해봤는데 가로등 예산을 깎으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방역 예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떤 예산이요? 방역.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약 치고 뭐 이렇게 파리, 모기 네네네. 예방하고 이런. 그걸 예산을 또 일부 좀 줄였거든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파리와 모기의 발생량이 줄어들었나봐요. 아니 그러니까 줄인 예산으로 충분히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아낀 예산 얼마를 가지고 또 새로운 복지 정책을 하고 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하시는 특히 청년 여러분들 저보고 돈 남아서 막 퍼준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시고 또 하나 이럴 때 우리 자랑도 하나 해야 되니까 진짜 중요한 사실인데 저보고 저 사람이 자꾸 뭐 누구한테 뭘 복지를 늘린다는 정책 약속을 자꾸 하는데 저게 성남에서는 부자 도시니까 가능하지만 경기도에서는 못할 거다. 저 거짓말이다, 저거. 성남은 부자 도시인가요? 뭐 그거 맞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이분도 꽤 있을걸요. 그런데 실제로는 진실은 이렇습니다. 진실은 성남시는 시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요. 그건 사실이야. 땅값 비싸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받지 않아요. 아, 성남시 같은 경우 많이 내니까. 네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아요. 다른 도시들은 세금을 적게 내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을 해줘요. 근데 이 정부가 지원받는 금액까지 합치면 1인당 지출 예산, 쓰는 예산은 네. 성남시가 경기도에서 중간밖에 안 됩니다. 15등이에요. 성남시보다도 1인당 예산이 많은 데가 14곳이나 있다는 뜻이죠. 네, 네. 그런데 왜 성남시는 그게 가능하냐. 이유가 있어요. 정부 지원을 받지 않으니까 아끼면 딴 데 써가지고 인심을 지지를 얻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악착같이 깎는 거예요. 예산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다른 도시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아끼면 딴 데 못 써요. 손해죠. 그래서 그러게 12월쯤 되면은 공사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거예요. 네. 우리는 그 보도블로 쓸데없는 공사를 안 하면 그 돈으로 딴 걸 할 수가 있는데 네. 다른 도시들은 그런 걸로 써버리지 않으면 정부가 주는 지원금이 줄어들어요. 네. 열심히 써야 돼. 그래서 제가 결론은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도 쓰는 방법에 따라 전혀 다를 수 있다. 성남시만 왜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지도 궁금해요. 시민이 세금을 많이 내니까. 분당도 있고 1인당 부담하는 세금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두세 배가 됩니다. 그런 도시들이 많이 있나요? 성남을 제외하고도.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데가 어디 있냐면 성남, 수원, 용인, 그리고 서울, 네네. 그리고 경기도 이 다섯 개 있습니다. 아, 다 여기 근처에 모여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네요. 그래서 경기도도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아끼는 만큼 딴 데 쓸 수 있어요. 자율적 자치단체죠. 그래서 저도 제가 용인 살고 있는데 용인에서는 12월에 공사하는 데가 이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다행이네. 네, 어쨌든 이제 그렇게 아껴놓은 비용들이 네. 청년 복지로까지 돌아온다는 게 되게 고무적인 그렇군요. 일인 것 같고요. 뭔가 되게 청년들을 토닥토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네. 네,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 따뜻한 정책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혹시 이것과 관련돼가지고 또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오늘 선생님으로 모셨으니까 네, 친절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렸던 네. 이 청년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이해가 잘 안 됐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네, 일단 토닥토닥 출산율 얘기가 꽤 많이 나오는데 여기 아, 그래요? 뭐 출산율에 왜 관심이 이렇게 많을까요? 청년들이 출산에 아니 출산에 관심이 많은 게 이해 안 돼. 출산율에 관심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저거는 뭐 잠깐 보시는 시간 한번 보시고요.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면 네.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출산율이 역사상 가장 낮고요. 네, 네. 그 얘기는 많이 전 세계에서 있죠. 가장 낮아요. 그래서 아까도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2700년에서 800년대가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멸종을 하게 됩니다. 이게 네. 농담처럼 하지만 정말 잔인한 현실이죠. 네. 이유는 실제는 단순해요. 일단 낳는 데 돈 많이 들고요. 키우는 데 돈 많이 들고 교육시키는 데 돈 많이 들고 취업이 잘 안 돼가지고 데리고 있으면 네. 평생 부모한테 들러붙어가지고 캥거루족을 하게 됐어요. 네. 누가 낳으려고 하겠어요? 아까 여기서 그 청년 중에는 신혼부부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출산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혹시 출산에 대해서 지원된 정책도 혹시 있나요? 그럼요.
이런 경우를 준비해 대비해서 다 준비해 둔 게 있죠. 네, 출산에 따르는 직접적 부담을 줄여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첫째로는 출산할 때 드는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 성남시에서 했던 출산 지원금, 그다음 좀 더하기 위해서 산후조리원 이런 걸 좀 지원을 성남시에서 하고 있고 네. 경기도 전역에 저희가 확대하려고 하고요. 아. 거기다 하나 더해서 그 다음에 이제 보육이 문제예요. 네. 보육 시간도 문제고요. 특히 이런 것도 문제인데 신혼부부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만약에 우리 배 선생님 말이에요. 네. 혹시 자제분이 아니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아닙니다. 네, 어린이집 아이를 맡겼는데 네. 국공립 가면 시설도 좋고 안전하고 좋잖아요. 네, 그런 얘기 들었어요. 다 국공립 가려고 했는데 그건 20%도 안 되니까 다 떨어져요. 80%는 민간을 네, 가는데 막 추첨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민간 어린이집을 가면 놀랍게도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국공립에서는 안 내는 보육비를 추가로 내려요. 아니 떨어진 것도 억울한데 학부모가 직접 낸다는 네, 차액 보육료라 그래요. 네네네. 한 7-8만 원 이렇게 더 내야 됩니다. 월에? 네. 아, 꽤 큰 돈이네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네. 근데 이런 부담들도 이제 줄여줘야 되고요. 또 예를 들면 교육할 때 초중고 교육할 네. 때 지금 사교육비 부담이 너무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모들이 개인적으로 클럽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사교육 요거를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학교에서 예를 들면 음악, 미술, 체육 이런 공부도 좀 하고 체험학습도 좀 다니고 네. 독서 클럽도 만들고 뭐 특성화 수업도 하고 뭐 팀 뭐 공부도 하고 네. 이런 거를 학교에서 하도록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럼 학부모들이 따로 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돈도 줄어들겠죠. 네, 근데 그것도 성남에서 네. 하던 건데 그러니까요. 경기도 전역에 좀 확대할 생각이고요. 저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우려스럽네요. 아, 제가 학원 운영하고 있는데 그대로 다 학교로 돌아가면 걱정되네요. 성남에는 중학교 네. 의학당도 만들어놨죠, 학교에. 아. 중국 가시죠? 네, 맞아요. 아, 좀 성남에서 안 하셔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농담이고요. 저는 용인에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생애 주기별로 출산, 보육, 교육, 취업, 그다음에 결혼 여기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야 돼요. 오늘 했던 거를 싹 다 총복습을 해보면 일단 태어날 때 산후조리비 지원받을 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고등학교로 가면 교복, 무상교복 지원받을 수 있고요. 네. 또 조금 나이가 들어 18세가 되면 그 생애 첫 연금 가입에 네.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대학생이 되면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군대에 들어가면 상해보험 가입할 수 있고 그리고 취준생이 되면 어떤 공간을 좀 혜택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취업에 대한 공부, 학습을 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언급했던 24세가 게 되면 청년배당. 네, 아 청년배당 빠뜨리면 안 되죠. 네. 청년배당이 있고 또 아까 이제 다시 돌아가서 제가 만약에 이제 아이를 가지게 되면 또 다시 산후조리 그렇죠. 받을 수 있는 게 선순환이 계속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네. 출산, 보육, 교육, 취업에 어쨌든 국가나 지방 정부가 최대한 지원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네.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요. 아까 저기서 상해보험 원래 있는 건데 왜 여기서 주는 것처럼 얘기하냐고 상해보험이? 말씀 주시는데요. 상해보험 원래 없던 거예요? 네, 아마도 개인이 들 수는 하는, 있겠죠. 네, 그걸 네.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아마 경기도에서 하는 거는 지금 개인이 방금 개인이 하는 건 아니고 네. 네. 군 복무 기간 동안에 불의의 사고가 나면 보험에서 다 책임져 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청년들 이제 꿈을 키워가는 또 그 청년들이 많을 텐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제 후보님에 대한 스터디를 나름대로 좀 네.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희망은 희망밖에 남지 않은 청년의 것이다. 뭐 이런 첫 번째 구절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런 그 내용들 좀 메시지를 담아서 지금 희망만 있는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한마디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누가 그런 얘기 해놓은 걸 제가 봤는데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얘기 가지고 패러디를 해가지고 네. 아프니까 환자다. 아 그렇죠. 네,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청년들한테 너무 가혹한 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으로 보더라도 지금의 청년 세대처럼 기성 세대보다 어렵고 네. 더 나아질 기미가 없는 세대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대별로 보면 예를 들면 뭐 어릴 때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있는데 네. 이 청년기가 제일 어려운데 제일 보호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가혹한 일이거든요. 그 배신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성남에서 우리 청년들한테 별거 아닌
정말 적잖아요. 뭐 그 솔직히 이자 지원 얼마나 되겠어요? 청년 배당 그 얼마나 됩니까? 그러나 이걸 받는 청년들이 저한테 메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네. 국가가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마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버지가 아버지라는 존재 있지 않습니까? 네. 꼭 와서 옆에서 박수치고 뭐 이렇게 안 해주더라도 뒤에서 멀리서 지켜만 봐도 든든하잖아요. 네. 다들 저는, 끄덕끄덕하시네요. 저는 네. 국가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 순간에 최악의 경우를 우리가 책임져준다. 그럼 얼마나 좀 든든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나라 좀 만들고 싶죠. 어쨌든 아프니까 청춘이다. 청춘이라고 네. 해서 꼭 다 아파야 한다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아프게 하면 안 되지요. 네. 오히려 더 지켜주고 네. 더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겠다는 게 오늘의 골자인 것 같고요. 혹시 여러분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이 청년 정책에 대해서 청년인 우리들이 이 기회에 많은 질문을 드려가지고 조금 귀찮게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보고 자꾸 묻는 건지 해경군 김씨 누구냐고 묻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잘 모르니까 한번 가르쳐주세요. 네, 저보고도 계속 자꾸 치마 짧아서 신경 쓰인다고. 아까 저도 하나 봤습니다. 네, 네. 제가 5년 차 방송하고 있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옷을 다리 길어보이려고. 갑자기 반응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네, 다리 길어보이려고 네, 네. 입었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혹시 또 다음 기회가 있다면 네, 그때 롱스커트로 챙겨 입고 오겠습니다. 단정하지 못했다고. 아니 아닌데 네. 보기 좋다는 뜻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확실히 그럼요. 옷은 자유죠. 그럼 전혀 다르게. 걸요. 네. 갑자기 막 별풍선 나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류버님도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전혀 상처 안 받습니다. 네. 평소에 하도 많이 당하기 때문에.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해요. 51%만 설득하면 되는 거죠. 아. 네. 모두가 다 좋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요. 건가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네. 그걸 다 가지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모두에게 동의받는 일이란 정책이 아니에요. 반대가 있기 때문에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진 생각, 정책 뚜렷하잖아요. 네. 누군가가 당연히 반대하고 누군가가 당연히 찬성하고 지지해주고 그럼요. 네. 그게 제가 가야 될 길이죠. 저는 반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네. 열심히 설득은 해야 되겠지만. 그렇죠. 네. 아, 뭔가 막 더 질문을 막 드려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기회가 또 자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너무 빨리 넘어가서. 그러게요. 잘 안 보입니다. 네. 다 비슷한 질문들이 오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51%. 아, 청소년 배당도 가자 이런 거 있네요. 아, 저거. 아, 24세 말고 그 더 어린 친구들. 네. 실제로 제가 저거 하다가 예산도 다 마련하고 조례도 다 마련했는데 못했어요. 왜요? 저게 뭐였냐면 네. 고등학생들에게 저희가 이제 교복도 해주고 난 다음 단계로 네. 급식 지원을 해주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네네네. 급식 지원을. 네. 근데 급식을 현금으로 주지 말고 지역화폐로 주면 동네 재래시장도 좋고 네. 뭐 부모들도 좋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저희 예산도 다 마련해놨는데 저게 야당이 반대를 해서 저희가 못했어요. 근데 저걸 제가 아이디어를 뭘 냈냐면 제가 급식을 지원해주면 학교에서 네. 급식 안 먹는 학생이 있어요. 그거 아세요? 개별적으로 준비해서 먹는 학생이 있어요. 네. 그럼 급식비를 지원하면 급식 안 먹는 사람은 줄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 손해잖아요. 또 있죠. 학교 안 다니는 학생은 젊은이는 그 뭐예요? 그러게요.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는데 보편적이지 않다. 보편적이지 않죠. 네. 그래서 제가 아이디를 낸 게 고등학교 1, 2, 3학년 나이대의 연령 16, 17, 18 요 3개 연령에 해당되면 급식비 상당에게 배당을 해주려고 그랬죠. 아 그때 또 청년 배당처럼 네. 100만 원씩 배당을 해주면 네. 그걸로 학생은 급식비하고 아니면 뭐 자기가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청소년 배당이라고 제가 준비를 했는데 우리 저 댓글 중에 그걸 아는 분이 있네요. 아마 성남 분이실 가능성이 많은데. 네. 아니면 어린 친구인가 봐요. 정말 네. 배당 받고 싶어서 질문을 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금은 공개적으로 공약은 못 하겠고 네. 저건 한번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경기도 전역에
도가 일부 부담하고 네. 시군이 일부 부담하고 하면 부담이 적거든요. 어차피 고등학교 급식은 무상으로 해야 됩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정부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추진하잖아요. 그러니까 급식도 이제 무상으로 바꿔야죠. 이제 굶으면 공부하는 친구는 없어지겠네요. 그러게. 네, 그래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우리가 저희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마지막 질문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네, 오늘 청년 복지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네, 지금 후보님 생각보다가 이게 수준이 상당히 높은데. 그래요. 반려견 놀이터 얘기도 있고요. 경기북도 네. 분도 얘기도 있고. 그런데 우리 배 선생님이나 우리 같이 계신 분들이 물어보는 걸로 하나 그냥. 네, 오늘 쭉 함께 80분 가량 함께 하셨는데, 네, 혹시 개고기 반대도 나왔어요? 아, 성남에 예전에 그 시장이 그렇죠. 있었죠, 모란시장. 모란시장. 네. 그건 다 정비했어요. 네네네. 네. 뭐 할까요? 반려견. 아, 반려견. 아, 그 얘기 좀 하죠. 제가 이 성남에서 정말로 이런저런 걸 많이 해봤는데 이게 뭐. 트위터나 뭐 페이스북 댓글에 막 저희 정책 제안 들어와요. 네. 그럼 제가 그걸 실제로 시행을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 아이디어가 뭐냐면 반려견 놀이터예요.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이 목줄을 풀고 다니면 단속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강아지를 좀 운동을 시켜야 되는데 목줄 잡고 같이 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몰래 자꾸 슬쩍슬쩍 다 풀어놓더라고요. 몰래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신념이 하나 있는데 국민들에게 지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는 행위를 제재해야지 지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지킬 수 없는 행위를 제재하면 안 된다.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딱 풀어놓고 싶어 하니까 제가 하천 내에 공터에다가 그냥 망을 쳤어요. 이렇게. 아, 그 막 풀어놔라? 그 안에는 풀어놔라. 네. 그게 이제 반려견 놀이터의 시발이었는데 인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한 500만 원도 안 든 돈으로 망을 이렇게 탁 쳐놨더니 거기 온 동네 사람이 우물리가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그 망을 여기저기 쳤죠. 너무 좋아해요. 성남에 8군데인가를 만들어놨는데 네. 너무 반응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가성비 갑이죠. 가성비 네. 갑이죠. 그래서 성남에 이 반려견 키우는 분들이 제 팬이 꽤 있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이 정책을 경기도 확장해서 또 그렇죠. 하려는 생각도 갖고 계시는 거죠. 근데 제가 이게 이제 한번 보니까요. 네. 이것도 사실은 좀 우스운 얘기인데 경기도에 그 기준이 있어요. 경기도는 반려견 시설 기준이 있는데 네. 일정한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반려견 시설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용도도 제한이 있어요. 그냥 아무 데나 못해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 바꿔야 됩니다. 그냥 망이나 쳐라 이렇게. 근데 이걸 시설 기준을 엄격하게 하니까 공원에는 못 만들고 네. 뭐 어디에는 못 만들고 일정한 시설을 갖춰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자고 만든 제도가 오히려 금지하는 결과를 빚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행정 영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군요. 하라고 만든 제도가 못하게 금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성남에서도 이제 그만두기 직전에 네. 두 개를 더 만들었는데 어디 가서 망을 쳐라 이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경기도의 시설 기준에 부합하지 않대.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경기도의 시설 기준에 의한 반려견 놀이터가 아니고 네. 그냥 망. 우리는 망을 쳤다고 그래라. 네네. 그래서 망도 하나 치고 왔어요. 하천에다가 길게 네. 중간에 쳐서 그냥 풀어놓으라고. 이 행정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 현장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행정이 사람을 잘 살게 하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네. 법도 그렇고 규칙도 그렇고 기준도 그렇고 다 뭔가 사람을 잘 살게 하기 위한 기준인데 어느 날 이게 역전이 돼요. 기준을 위해서 사람이 희생을 당해요. 그래서 이런 걸 그 탁상 행정이라고 그러죠. 복지 부동. 네. 그래서 이런 걸 좀 많이 바꾸면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도 참 많다. 네. 네. 청년 정책으로 주제를 잡고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반려견으로 시작해서 채팅창에는 비둘기를 잡아달라는 얘기까지 얘기가 많습니다. 네. 북도 분도 얘기도 있고 그래요. 네. 사실 뭐 네. 그런 얘기도 하면 좋긴 한데 지금 시간이 잘 안 될 테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마지막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마지막 이제 인사를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청년들에게 네, 마지막 인사를. 네. 제가 우리 청년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구조적인 이유가 있어요. 세상이 너무 불평등해져서 그렇습니다. 역사상으로 보더라도 이 공정한 시스템이 작동할 때는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았고 그 사회도 발전했어요. 근데 이게 어느 날 특정 소수의 욕심이 지나치게 많이 작동하고 거기에 국가 권력이 한패가 돼가지고 소위 부정부패를 하면서 소수가 너무 많이 가지면 그러면 압도적 다수가 기회를 잃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계에는 뭐 폭동이 일어나든지 외침을 당하든지 질병이 막 창궐하든지 해서 망합니다. 지금도 거의 비슷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엄청난 격차를 줄이고 좀 평등하게 공평한 사회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사회로 가야 우리 희망이 생깁니다. 근데 그거는 누가 대신해 주지 않죠. 결국 정치가 하는 거고 그 정치는 국민이 만드는 거죠. 우리가 촛불을 들어서 대한민국 정권을 바꿨더니 좀 나아지지 않았나요? 실제로?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삶을 좀 바꾸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정치에도 좀 관심 좀 많이 가지시고 좋은 사람 뽑고 나쁜 짓 하면 내쫓고 이런 걸 좀 잘 하시면 국가 권력이 압도적 다수, 대한민국 주권자 한 표씩까지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마 제대로 작동하지 않겠냐 싶어요. 그게 민주주의 사회고 그냥 그게 상식적인 사회 아닙니까? 숫자가 중요한 사회,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 각각의 개인이 가지는 관심과 참여가 정말로 중요하다. 특히 우리 청년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경기도민이라서 네. 뜻깊은 시간이었는데 네. 꼭 경기도민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아까 네. 어떤 분이 말씀 주셨어요. 결국 다 같이 잘 살면 되죠 라고 말씀 주셨는데 맞습니다. 그게 오늘의 한마디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공정하게? 네. 네, 여러분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사실은 수업할 선생님보다 학생들도 되게 힘들거든요. 아, 그러네요. 90분 동안 이렇게 앉아있기가. 벌써 90분 됐나요? 네, 약 80분을 넘어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또 기회가 돼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라 중심으로 16년 만에 경기도지사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에 경기도에 누가 있습니까? 중심으로 국민 정부가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그의 가장 강력한 힘은 원팀입니다. 대표님께서 이재명 도지사 후보님께 필승을 다지는 이전까지처럼 적폐 세력의 본거지가 아니라 평화 민주 세력의 형국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여러분, 경기도의 승리를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돕고 차기 총선 승리를 넘어서 다음 정권 재창출의 길에 여러분 함께해 주시겠습니까?